상태 문제 풀이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위드론 다 밑으로 내려가라. 응? 뭐야? 그래? 수동태. 뭐야? 왜안 보여? 아무것도 안 나오지? 내 머리가 모자라냐? 됐다. 자, 그래서 내신 적중 실전 문제. 관로 안에 주어진 말에 알맞은 형태를 써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무슨 뜻이라 해야 돼? 그렇죠, 문이 담겨 있다. During the winter period는. 그렇죠. 피리어드 하면 기간이란 뜻이죠. 겨울 동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겨울 기간 동안, 겨울 동안, during the winter period. 그러면 문이 잠겨 있다라는 표현, 어떤 뭐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During the winter period. 오케이. 그렇다면 락의 뜻은 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잠그다죠. 그렇죠. I locked the gate 하면 뭐야? I locked the gate. 그문 잠근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locked the gate가 된단 말은 지금 I locked the gate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태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능동태라고 하는 거죠. 능동태. 그쵸? 그러면 원래 the gate는 lock이라는 동사의 무슨 어 할녀석인데 목적어 할룸인데 얘가 주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그러면 입장 바뀐 어떤 시 문이 잠그는 건 아니겠죠. 문이 잠그긴 뭘 잠궈요. 잠기는 걸 당하겠지. 그래서 더 게이트가 원래 목적으로 쓸 만한 락더 게이트 할 만한 녀석이 더 게이트가 주어가 되니까 그래서 게이트하고 락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이 둘의 관계를 보고 수동의 관계라고 한다.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한다라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요렇게 끊어읽히겠죠?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 뜻은 뭐라 해야 돼? 신발이 빨아졌다, 씻겨졌다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깨끗해졌다. 그 다음에 행위자죠?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점은? 그렇죠. 엄마가 내 신발을 어제 빨았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신발 입장에서 표현하면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Washed by my mom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문장을 뭐로 시작해보자 하겠어요? 그렇죠. My mom으로 시작해보자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my mom이 뭐 했다? 그렇죠. Washed 했다. 그 다음에 the shoes.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yesterday.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My mom washed the shoes. 그러니까 wash the shoes. 이런 문장을 보고 능동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the shoes는 wash의 뜻으로 비춰봤을 때 wash의 뜻이 뭐하다니까? 빨다, 깨끗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the shoes는 wash라는 녀석의 무슨 어할 녀석인데 근데 그 녀석을 주어 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이와 같이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고 the shoes는 안만 길어봤자 day고 시점이 yesterday니까 과거니까 그래서 were가 와줘야 되겠다. 그다음 3번, 4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끊어읽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Nowadays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말을 알아야 될 텐데. These days 또 lately.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독해할 때 만나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Recently. 됐습니까? 최근에, 요즘에 이런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뜻이 뭐라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구입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많은 것들이 한글이 아직 잘안 되는
그렇군요. 많은 것들이 구입될 수 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됐습니까?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구입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은 물건들이 거래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표현을 완성시키면 bought online yet nowadays by people. 그렇죠. 뭐 걔들이 온라인으로 지들 사료를 뭐 사겠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왜 사죠? 그럼 by people 왜 했는지 알죠? 그러면 뭐로 시작해보면 people로 시작해보면 people can buy what, a lot of things, how, online, when, nowadays. 됐습니까? People can buy a lot of things. 그러니까 buy a lot of things입니다. Buy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을 구입한다. 자, 3번의 좀 특징은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can be pp의 형태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걸 보고 뭐 있는 수동태라고 한다?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는 can be pp형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구입되어질 수 있다. can be bou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next friday가 의미심장하죠. next friday의 뜻은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시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디의 파티가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런 표현 해야 되겠죠? 그럼 주디의 생일 파티가 열릴 거예요. A party will be held next Friday.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3번, 4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3번, 4번의 공통점은 둘 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 Can be pp, will be pp. 됐습니까? By Judy겠죠. 됐습니까? Judy's birthday party will be held next Friday by Judy. 됐습니까? 그러면 by Judy 했으니까 누가다? Judy will hold her birthday party next Friday. 아, 그래서 hold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뜻은 잡다인데 hold 뒤에 party 같은 게 이런 게 오면 그렇죠. 개최하다. 어떤 행사를 열다. 됐습니까? 그 외에도 멈추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stop의 뜻도 있고요. 잡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hold a party 이렇게 하면 have a party, hold a party, 파티 열다 라는 표현 다양한 거 많은데 hold a party, have a party, T로 시작하는 throw a party, throw 던지다. 됐습니까? throw a party 해도 파티를 여는 거예요. have a party, hold a party. 됐습니까? throw a party.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우리말 뜻과 칼데라랍니다. 됐습니까? 누가? 누구에 의해? 에 의해. 뭐 했었니? 사랑을 받았었니? 됐습니까? 시제가 딱 봐도 뭐 같아요? 그렇죠. The idol singer. 뭐 he라고 칩시다. 그러면 완성되면 Was he loved by teens? 하면 되겠죠. Was he loved by tee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by teens 있잖아. 네. 그쵸? 그러면 같은 표현은 뭐다? teens loved him 하고 물음표 붙이면 되겠죠. 이건 물음표 붙었는데? love him. 됐습니까? did teens love the idol singer?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did teens love the idol singer? Was the other singer loved by teens? 됐습니까? 자, 지금은 일단 뭐 이 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수동태인데 무슨 문이었다? 의문문이었죠. 됐습니까? 수동태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능동태로 바꾸는 걸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바로 안 되면 좋아요. 바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아, 물음표 붙여야 되겠네. 이 속에 did 들어있네. 그럼 did 꺼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Did teens love hi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라. 끊어읽기 하면 누가다? My father가 vote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me, what에 대한 대답 a had. 딱 봐도 몇 형식이에요? 사형식이죠. 그러면 일단 I was bough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팔렸다 이 말이죠. 내가 구매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탈락이죠. 우리 사형식의 수동태 특징 중에서 하나였죠. 원래 무순어가 주어 되는 거기 때문에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형식은 목적어가 그래서 수동태도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의미가 어색하면 안 한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가 써있는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 had만 가능하고 시제가 확인했으니까 요까지 확인하면 되겠죠? 요까지 됐습니까? 이건 뭐 이거 뭐 오우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뭘 것 같아 이거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오우 이게 과거 완료인데요? 미래 완료다. 미래 완료는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요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 요 부분이 나의 시제를 이 문장의 시제를 얘기하고 이 부분이 태를 얘기하고 있죠. 시제 과거 현재 완료 시제 과거인데 과거 운동 수동태.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걸 보고 뭐라 한다?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Have been PP, has been PP. 예. 곧. 자, 어차피 니들이 모두 배웠고 모두 배웠기 때문에 현재 완료도 배웠고 수동태도 배웠어. 예를 들어서 뭐 I have studied French for 3 years 같은 문장이 있다 치죠. I have studied French. 누가 다 여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좀 이따 앞으로 가겠죠. 목적어니까. 지금 능동태죠. 그렇죠? 내가 프랑스어를 3년 동안 공부해왔다. 과거 지금까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How long에 대한 계속이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면? 프렌치 안만 길어봤자? 아, 그러니까 Has been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그래 studied. 그래서 French has been studied. 프랑스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 수동태. 이들 수동태도 배웠고 현재 완료도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French has been studied. 왜 왜? 저렇게 써야죠. 예. 여기 현재 완료 능동태라며. 그러면 수동태도 똑같이 현재 완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재 완료를 만드는 방법은 have나 has 플러스 pp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has 플러스 pp를 만족시키잖아. 비동사에 pp형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뭐를 만족시켜주고 있어? 시제를 만족시켜주고 있어. 현재 완료라고 밝혀주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 플러스 pp야? b 플러스 pp. 그러니까 이 부분은 b 플러스 pp를 만족시키잖아. 그래서 have been pp, has been pp 이렇게 하면 이게 현재 완료 수동, 시제의 수동태입니다. 알겠습니까? 동사가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 단순 과거인데 현재 완료 시제를 썼기 때문에 얘는 시제에서 탈락이에요. 만약에 my father has bought 였으면 이렇게 수동태가 돼야 되겠지. 여기에 has bought라는 has 플러스 pp를 쓴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고 단순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를 표현하려면 be 동사에 was나 were가 사용돼야지 has been bought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중에 배울 거 나중에. 됐습니까? 둘 중 하나인데 그 다음 부분을 봤더니 그러면 답은 이제 몇 번이라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3번이죠. For me, by my father.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위에 있는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My father bought me a hat이 사형식인데 by는 사형식을 삼형식 전환할 때 이 문장이 어떻게 될 거니까 My father bought a hat for me 가 되니까 마찬가지 수동태 할 때도 for가 붙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7번 또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누가? 무엇으로? 뭐가 되어져 있다? 가득 채워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is filled with flowers고 그러면 7번 문제에 제목을 붙인다면 수거 그렇죠. 수거라고 해도 되고 뭐를 쓰지? 정식 제목은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어? is filled by flowers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게 어디 어디에 관심 가지다. be interested in 뭐뭐로 채워져 있다.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은 같은 말도 중학교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죠. is full of flowers. be full of, be filled with.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fill의 뜻은 뭐예요? 채우다. 됐습니까? 채우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녀석이니까 채우는 걸 당한 채워진이 되는 거죠. 합쳐 비동사랑 합치니까 채워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와. 오케이. 그래서 8번. 9번. 뭔가 틀렸는 부분을 찾아서 골라봐라. 오케이. 끊어 이렇게 하면서 무슨 뜻이고 그럼 그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Your pen was found. 행위자 by my sister.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너의 펜이 발견됐다. 과거 시제 누구에 의해서? My sister에 의해서. 어디가 틀렸죠? 틀린데?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누가 다? Driven. 그 다음에 행위자? By her. 어디 틀렸죠? 틀린데? 없죠. 트럭이 운전되어졌다. 그녀에 의해서. 너의 펜이 너의 시스터, 아, 나의 시스터에 의해서 발견됐다고요. 그 다음에 3번. 누가 다? In Korea by them이죠. 그쵸? 뭐 너무 싱겁게 찾아버렸네요. 그쵸?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와야 되죠. 됐습니까? 이 로봇이 뭐 되어진다? 만들어진다. Where? 행위자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이 로봇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아까 봤던 비슷한 문장 있죠. 그 가수가 뭐 받는다? 사랑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10대들에 의해서. By teenagers. The singer is loved by teenagers. 그 다음에 Ted was introduced. Ted가 뭐 했답니까? 아 인벤 테드가 발명당했나요 혹시? 그렇죠. 소개되어졌다 이 말이죠. 테드가 소개되어졌다. 그 다음에 투어스는 어떻게 해서 가면 돼?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소개해준 사람 바이 세진. 세진이에 의해서 테드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있어 이게. 그렇죠? 그러면 시작해보자. 지민아 얘는 어떻게 될 거고? 그렇죠. My sister found your pen. 됐습니까? My sister가 뭐 했다? 시제가 과거니까 find의 두 번째 녀석 썼어. My sister found your pen 하면 되고. 계속해서 진. 그렇죠. She drove the truck. Drive, drove, driven이죠. 과거 시제인 drove 쓰면 되겠죠. She drove. 그녀가 운전했다. The truck. 오케이. 계속해서 진. They make this robot in Korea. 그렇죠. 현재 시제니까 they make 하면 능동태 현재 시제가 되겠죠. 4번 승빈. Teenagers they love 하면 현재 시제 되겠죠. 지금 수동태 현재 시제니까 they love the singer 하면 되겠고. 5번 지민. 세진. Introduced Ted to us. 그쵸. 과거 시제니까 세진이가 과거에 소개했다라는 표현은 세진 introduced. 그 다음에 목적어 Ted 넣고. 그 다음에 소개받은 사람 to us 뒤에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9번도 어디가 틀렸나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ad was pleased with my success. 뭔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했답니까? 아빠가 기뻐하셨네요.
그쵸? 뭐에 기뻐하셨답니까? 나의 성공에. 아빠는 나의 성공에 기뻐하셨다. 이거 제목을 붙이면 뭐예요? by 쓰지 않는 수동태죠. 그러면 뭐뭐에 기뻐하다가 be pleased with 맞나요? 네.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model airplane was made of wood.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형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재료는 나무로 됐습니까? 이 모형 비행기는 나무로 만들어졌다인데 여기에 보면 또 be made 계속해서 1번 2번 제목이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by를 쓰지 않는 곡은 be made of니까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무였는데 재료가 나무인데 모형 비행기 만들고 나면 더 이상 나무가 아닌 다른 뭔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틀려요? 물리적 변화가 맞단 말이에요. be made of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wine is made from grape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s very disappointed at his behavior. 그래서 내가 뭐 했답니까? 실망했다. 엄청 실망했대죠. at his behavior. 뭐에 실망했다? 그의 행동에 엄청 실망했다. 됐습니까? 그럼 이 표현이 맞습니까? 그래서 be disappointed at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뭐 했다? I was very disappointed. 나는 엄청 실망했다. 무엇에? 그의 행동에.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known for its wonderful sight. sight가 뭐예요? 풍경. 풍경, 경치, 뭐 이런 뜻이죠. view하고 같은 뜻입니다. It's a wonderful view. 그러면 It is known.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be known for죠. 그렇죠. be known for는 어떻게 되나? 뭐뭐. 뭐뭐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완성하면 그것이 알려져 있는데 뭐 때문에 그것의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경치 때문에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be known for. 그 다음에 what kind of music are you interested in이죠. 문제 되게 싱겁네요. 됐습니까? be interested in, be known for, 뭐 be known as도 있었고요. be known to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문장은 해놓고 우리 뭐라고 보이면 돼? 얘 지금 여기는 당연히 1, 2, 3, 4, 5는 전부 다 무슨 태겠어? 능동태겠죠? 그쵸? 그러면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1. 어떤 경우입니까? 뜻이 이상할 때? 그렇죠. 제일 먼저 얘기할 건 목적어가 없는 경우죠. 됐습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로 어떻게 바꿀 겁니까? 목적어가 주어되는 게 수동태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수동태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경우들은 안 배웠는데요. 뭐 미리 좀 얘기하면 수동태로 쓸 수 없는 표현도 있습니다. 몇 가지 표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자, 이건 분명히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목적어 맞죠? 그쵸?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 텐데? is, had, by, me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써요. 됐습니까? 이렇게 안 쓰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거 말고도 뭐 I resemble my mom. 난 엄마 닮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 my mom is resembled by me. 엄마는 나에 의해서 닮아짐 당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것도 삼형식이 맞고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목적어가 없는 경우 그러면 끊어읽기 해보란 말이고 몇 형식인지 하란 얘기네 이거. 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He가 plays on the what? Where? His band.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시제 확인했죠? 네. 그래서 수동태 바꾸면 어떻게 돼요? The drum is played in his band by him.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장 마이클 became a great chef. 그럼 마이클이
위대한 요리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 great chef 여기 시제 과거니까 was become by Michael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artist showed us his paintings 누가 뭐 했습니까? 예술가가 보여줬죠? Whom? Whom? Us? What? His paintings 그렇죠. 그의 그림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의 예술가가. 그러면 첫 번, 이거는 사형식이니까 첫 번째 버전은 We were showed his paintings by the artist도 되고 그 다음 뭐도 되겠다. His paintings were showed to us by the artist도 되겠죠. 뭐 두 개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My teacher allowed me to go home early. 선생님 뭐 하셨습니까? 불렀다. 오케이. 허락해 주셨죠? Allow 해줬죠. Allow. 허락하답니다.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다. 됐습니까?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집에 가는 것을. 어찌 집에 가는 거? 그렇죠. 선생님이 나한테 조퇴를 허락해 줬단 얘기죠. 됐습니까? 어, 너 조퇴해도 된다. 라고 허락해 주셨다. 되게 좋아하네. 웃음꽃이 막 피네. 됐습니까? 그럼 얘 수동태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I was allowed to go home early by my teacher. I was allowed. 나는 허락받았었다. I was allowed. 무엇을? To go home early. 집에 일찍 가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By my teac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더 아이가 watched 했죠? 그렇죠. 누구를 watched 했습니까? The mother and her child를. 그렇죠. Play badminton. 해석하면 나는 어머, 그 엄마와 그녀의 아이가 배드민턴 치는 것을 지켜봤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The mother and her child were watched play The mother and her child were watched play 뭐 플레이하고 뭐 배드민턴 쓰면 되네. 배드민턴 그 다음 by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승빈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쵸? 맞죠?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여기 2를 써야 된다고? 왜 그렇지?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네. 그럼 여기다가 번호를 좀 매겨주세요. 이 문장에다가. 오, 다시. C죠. Watch A do. C A do 였죠. 원래 능동태일 때. 그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한테 특별한 이름이 붙여있기 때문인데 얘가 뭐라서? 지각동사. 지각동사죠. 그럼 여기에 있는 were watched 할 때 watched 지각동사입니까 이게?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Watch의 PP형이라고 그러고 PP형은 입장 바뀐 하다시죠. 그쵸? 그래. 어? 과거 분사잖아. 분사. 분사란 동사가 뭐 됐다? 형용사 됐단 얘기라고 누누이 얘기했어. 그러면 지각 형용사입니까? 여기에 동사 원형이나 또 다른 형태도 가능은 하죠. 뭐도 가능합니까? 플레잉도 되고. 이거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해석은 배드민턴 치는 것을 나는 지켜봤다. 그 엄마와 아이가 배드민턴 치는 것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했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 배드민턴 치고 있는 엄마와 아이를 봤다 하기로 했죠.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뭘 썼냐? 이걸 보고 여기에 지켜봤던 건 과거인데 왜 배드민턴 쳤던 건 왜 현재 시제로 표현돼 있지? 현재 시제로 표현된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이 앞에 원래 to가 있는데 to가 없어졌을 뿐이죠. to 부정사 만들 때 to 뒤에 동사에 뭘 써야 돼? 원형을 써야 되는데 그 to만 없어졌을 뿐 시제하고 아무 관계 없이 여기다가 동사의 원형을 늘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지각동사인데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 없어졌던 to가 다시 나타나야 되고 그 이유는 지금 이 문장 속에는 뭐가 없어? to를 없앤 이유가 됐던 지각동사가 없잖아. 선생님 watch도 있는데요. 얘가 무슨 동사야? 분사라니까. 됐습니까? 그나저나 그럼 답이 없네? 응? 그나저나 답이 없네? 그치? 아, 이 사람 정말 귀찮아. 자, 그래서 답이 없잖아. 어? 답이 없잖아. 어? 찝찝해?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몇 형식인지. 이거 몇 형식이야? He plays a drum in his band. 1번 1번 3형식 3형식이네 Michael became a great chef 2형식 The artist showed us his paintings는 당연히 4형식 4형식이고 My teacher allowed me to go home 4형식이죠? 그쵸? 아니요 5형식이요 5-3의 A죠 Want A to do, allow A to do 그 다음 얘는 아까 했죠 됐습니까?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 자, 얘가 목적어입니까? 아니요. 응? 보호. 그래, 보호잖아. 보호가 주어됩니까? 수동태가? 응? 뭐, a great chef was become by Michael이야. 어? 너 위대한 요리사가 되어졌습니까? 마이클에 의해서? 얘는, 나머지 애들은, 얘들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고, 목적어, 목적어 두 개고, 목적어고, 목적어야, 목적어, 목적어. 얘는 보호인데 얘를 왜 주어를 시켜? 수동태 시작할 때 얘기했어. 무순어가 주어된다고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했네요.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그쵸? 그러면 뭐 빈칸 앞에 있는 거를 쭉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쭉 읽어봤더니 5번이겠네 그치? 됐습니까? 저렇게 풀어 이렇게 풀면 안 되지 됐습니까? 근데 왠지 이렇게 생긴 거 뒤에를 얘는 물론 뭐 하나 끼어 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 뒤에를 비워놨네? 그렇죠? 제목이 뭐야? 바이 없는 바이를 쓰지 않 바이가 없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바이 대신 땅은 수동태 됐습니까? 그러면 뭐 My broken car was repaired by the engineer. 그래서 나의 고장난 차가 뭐 했답니까? 수리 넣었다. 그 기술자에 의해서. 됐습니까? 시제가 뭐니까? 과거예요. 과거니까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The engineer repaired my broken c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lass president was elected. 누가 뭐 했답니까? 선출됐다 by the students 누구에게서? 학생들에 의해서 그러면 by 있으니까 the students elected the class president 학생들이 반장을 뽑았다가 되는 거죠 능동태를 바꾸면 그 다음에 this house was burned down 그의 집이 뭐 했답니까? 불타서 무너졌다 이런 뜻이겠죠 down까지 붙었으니까 불타서 무너졌다 by a big fire 뭐에 의해서? 큰 화재에 의해서 그럼 was burned 봤죠? by a fire, by a big fire도 봤으니까 a big fire burned down his house 해도 되고 a big fire burned his house down 해도 되겠죠? burn down 뭐다? 이어 동사겠죠? 됐습니까? burned it down 밖에 안 되죠. it로 바꿨을 때는 burned it down 그것을 불에 타 무너뜨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ovie was directed 그 영화가 뭐 했답니까? 감독되어졌다.
됐습니까? 감독대가 누구에 의해서? By a 21-year-old university student. 21살짜리 대학생에 의해서. 그 영화는 21살짜리 대학생에 의해서 감독되어졌다. 그러면 a 21-year-old university student directed the movie. 21살짜리 대학생이 그 영화를 감독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 game. 그들이 뭐 했다? 만족했다. 뭐에 만족했답니까? 오케이. 오늘 방해꾼들이 좀 많네. 12번.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뜻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선풍기죠 이게. 그렇죠.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됐습니까? 선풍기가 접촉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아기들이 선풍기 손가락 다칠 수 있으니까 만지면 안 된다를 선풍기 입장에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풍기가 접촉돼서는 안 된다 아기들에 의해서. 그럼 그 표현을 영어로 완성하면 by babi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부채란 뜻도 있고 선풍기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가수 좋아하는 팬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분위기상 선풍기란 뜻으로 사용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완성되면 뭐 the first train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완성되면 최초의 기차란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when이라고 했으니까 언제 최초의 기차가 만들어졌니를 완성하면 when was the first train ma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y 스티븐슨 하면 되겠죠? 스티븐슨. 스티븐슨이 만든 건 알죠? 그냥 뭐 귀찮으니까 힘. 됐습니까? 스티븐슨에 의해서 최초의 기차는 언제 만들어졌니? by him 왜 하는지 알고 있겠죠? 여기는 있네. 그렇죠? 그럼 위에 거 먼저 the fan should not be touched by babies를 babies를 주인공으로 바꾸면 should not touched touch the fan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Babies should not touch. 아기들이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선풍기를. 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by him 했으니까 when he when does he when does he 맞다. When did he make the first train? 그러니까 그는 최초의 기차를 언제 만들었니? 됐습니까? 능동태 의문문과 이런 것들로 지금 만져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그래서 누가 더 아이가 heard 했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에 행위자? By the window. 그렇죠. 행위자. 창문에 의하여 아니야? 창문에 의하여. 행위자는 안 속네. 됐습니까? 오케이. 한참 수동태 하고 있으면 이거 보고 행위자로 생각하는 애인데 일단 얘가 지금 수동태가 아니야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했는데 여기에 I heard 뒤에 있는 a bird가 밑에 문장의 주어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문장을 보고는 뭐라 그러고? 능동태라 그러고 얘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는 녀석을 땡겨왔으니까 얘를 보고 수동태. 그러니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굳이 낸 이유가 바로 위의 문장이 5-3의 C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됐습니까?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 그러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이유는 sing 했듯이 노래하던데 내가 노래하는 거야 새가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이 bird가 이 문장의 목적어인데 뒤에 나오는 sing이 주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목적어랑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 문법적 명칭이 뭐야? 됐습니까? 근데 특징이 원래는 뭐 나는 들었다 새가 창가에서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지 행위의자가 아니죠 창가에서 새가 노래하 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난 창가에서 새가 노래하는 들었다 그러면 새가 노래하는 게 들렸다 라고 여기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A bird was heard 그럼 여기 올 녀석의 형태는 to sing 됐습니까? 아까는 to가 없었는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이 hold를 보고 뭘 한다? 그렇죠 지각 동사인데 더 이상은 동사가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sked me to attend the meeting 그래서 여기에 ask의 뜻은 당연히 뭐가 되겠다? 그렇죠 그들이 요청한 거죠 whom? 나한테 what? to attend the meeting 뭐 하라고 요청했습니까? 회의에 참석하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했다 그럼 여기에 5-3-A죠 됐습니까? 뭐하고 똑같다? want A to do 정상적인 녀석이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형식이 이번 뭐야 중간고사 때는 수동태가 제일 어려운 문법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 때 형식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예? 뭐가 제일 어렵냐고? 네.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거야 근데 형식이 뭐 기말 때? 네. 기말 때는 형식만 나와 5형식 5형식의 세 가지 딴 문법은 없어 그, 아니 근데 그 이전에 배웠던 것들 섞여서 나오겠지 됐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오케이 그러니까 그들이 요청했는데 나에게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좀 이따 뭐 attend에 대한 얘기 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요까지 뜻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뭐 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요청받았다는 거죠 무엇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그 다음에 행위자 by them인 거죠 그러면 내가 요청받았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was asked to attend 여기도 to attend the meeting 여기도 똑같은 to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여기 to 부정사 오는 게 맞죠 얘는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닙니다 want와 같은 정상적인 동사야 됐습니까? 그러면 attend에 대해서 뭔 얘기해요? 반대말? 반대말? 반대말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대말은 miss죠 그렇죠? 빼먹는 거죠 또 같은 말? 뭐 같은 말도 말할 수 있겠죠. 같은 말은 be present at be present at 그럼 be present at의 반대 말은 be absent from 미스하고 같은 말이겠죠 빼먹다 결석하다 be absent from be present at attend attend 뭐 할 말 되게 많네요 또 뭐 더 할 말 없나요? 뭐 이런 거 쓰지 않나요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가볼까? be이시죠? 얘는 enter겠죠? 얘는 보겠어요? 멜이겠죠 얘는 디스커스겠죠 1학년 때 나왔는 거 얘는 great 뭐 얘들이 뭐 어쨌는데 얘들이 어텐드랑 뭔 관계가 있는데 오케이 한국을 방문하다 그 방에 들어가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그 문제 더 프라블럼을 토론하다. problem. 그에게 인사하다. greet him. 전체 쓰면 안 되는 거.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네, 토론하다, 토의하다, 논의하다. 오케이, 그래서 15번까지. 우와, 다 왔어. 왜 어찌 됐어? 너 타노?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쭉 보니까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this place is known까지의 뜻은 이 장소가 알려져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뜻이 돼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해놓고 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래서 이 장소는 all over the world에 있는 many people에게 알려져 있다. 그럼 여긴 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by 쓰지 않는 수동태 중에서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니까 be to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는 be known as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는 응?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일단 여기까지 뜻은 Korean history is taught 한국 역사가 교육되어진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뜻은? 우리들에게.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 By Mr. Yu. 유 선생에 의해서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To us죠. 됐습니까? 이번에 to는 여기 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Mr. Yu로 말을 시작하면 되겠죠? Mr. Yu. Teaches. Korean history to us 해도 되고 Mr. Yu teaches us Korean history 해도 되는 사형식 3형식 전환해서 teach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체 to를 쓰므로 여기 to가 와야 되고 얘는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니까 be known to를 써야 된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에 섞어서 냈죠. 그 다음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네요. Okay, why was the field trip cancelled? cancel의 뜻이 뭐예요? 취소하다죠. 그러면 why was the field trip은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현장체험. 그렇죠. 현장 체험. 그러니까 현장 체험이 왜 취소됐니? 어디가 틀렸어요? 없어요. 캔슬의 뜻이 뭐니까? 취소하다. 취소하다니까 현장 체험 학습이 취소를 합니까? 취소를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캔슬과 field trip은 수동의 관계죠. 되어지는 관계죠. 그래서 수동태로 잘 표현했고요. by 교장, 뭐 by him 합시다. Why was the field trip cancelled by him? 됐습니까? by him 왜 하는지는 알죠? 네. 마음속에 생각해뒀죠? 네. 좀 이따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the book was not lost by Jake 하면 그 책이 분실되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제이크에 의해서. 어디가 틀렸죠? 틀린데 없죠. 맞는 문장이죠. 계속해서. 됐습니까? 이번엔 by Jake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마음속으로 해줬죠? 하고 있죠? 좀 이따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네. 됐습니까? 특징은 위에 거는 묻는 문장이라는 점이고요. 밑에 거는? 밑에 거는 부정문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냥 평범한 거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not을 넣어보거나 묻는 걸로 고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The same mistake may be made by him. 그래서 똑같은 실수가
maybe made. 저질러졌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실수가 저질러졌을 수 있겠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어디가 틀렸죠? 틀린데? 없죠. 어? 메이드를 어떻게 해? 메이킹으로? 메이크로? 오케이. 그래서 maybe PP형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옆에다 뭐라 쓸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 maybe PP, maybe made. 미스테이크가 메이크를 합니까? 메이크를 당합니까? make a mistake 하면 무슨 뜻이야? make a mistake 실수하다죠. 그러니까 make 뒤에 a mistake가 오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a mistake가 make의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mistake하고 make는 무슨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자, 수동의 관계란 말을 모르겠으면 뭐가 된다? cancel the field trip. 뭐야 cancel the field trip? 그렇죠. 현장 체험 학습을 취소하다. 그렇죠. make a mistake 뭐하다? 실수를 저지르다. make 뒤에 mistake, make 뒤에 오는 mistake 목적어죠. cancel 뒤에 오는 field trip 목적어죠. 그 다음에 lose the book 하면 뭐야? lose the book 책을 잃어버리다. lose 뒤에 오는 the book 목적어죠. 걔들이 주어가 되겠대. 그 관계를 보고 수동의 관계라 하고, 그렇게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수동태를 써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dog was named Choco by his its owner. 그래서 그게가 뭐 했답니까? 초코라고 이름 붙여 줬다. 누구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됐습니까? 우리 집 개 이름 초코인데? 됐습니까? 예. 그게가 이름 붙여줬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made to say sorry to my sister by my mom. 내가 뭐 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시 받았단 말이죠. 됐습니까? 무엇을? 사과라는 것을 시스터에게. 됐습니까? say sorry to 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 그 다음에 시킨 사람 누구? by my mom. 그래서 어디가 틀렸죠? to가 없죠. 됐습니까? 자, 여기도 by my mom 있고, 여기도 by its owner 있고, by him 있고, by Jake 있고, 여긴 by him이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틀린, 여기 동그라미 치면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러면 나와라. 하나씩 해보자. 그래서 why was the field trip cancelled by him? 승빈아 어떻게 돼? Why did the field trip cancelled? 오케이. 그래서 왜 말죠? 왜 누가 뭐 했니? 누가 뭐 했니? 현장 체험 학습이 취소를 했니? 현장 체험 학습이 도대체 뭘 취소했는데? Why? Why did he cancel our trip?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y did he cancel the field trip? 됐습니까? 이거 빠졌네요. Why did he cancel the field trip?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진 제이크 didn't lose the book. Jake didn't lose the book. 됐습니까? 계속해서 지민 he May he may okay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4번 승빈 Its owner named
named 더 dog 좋고 맞아 지민아 이촌 named the dog 좋고 아 참네 맞아요 Each one named the dog Choco. 어떻습니까? 맞아요? 몇 형식이야? 3형식이죠. 그쵸? So. So. So, the dog was Choco. It's owner named the dog Choco, so the dog was Choco의 관계가 성립합니까? 안 되죠, 그쵸? 네? 아니요. 되지 않아요? 돼요. 네, 위에 문장에 다시 4번 문장, the dog was named가 뭔 소리야? 얘가 불렸다. 이름 붙여졌다. What? 행위자, 주인. 그것의 주인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owner named. 그래서 그것의 주인이 뭐 했다? 무엇을? 뭐라고? 그러니까 그 개는 뭐였다? 초코였다. 그쵸? 몇 형식이야? 5-1이죠. 5-1. 아직도 형식이 그렇게 안 보입니까? 자, 5형식이니까 목적어하고 목적격 부호가 있을 거고 어쨌든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도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 능동태의 목적어인 더독이 앞으로 와서 시제가 과거니까 더더 was named 이름 붙여졌다 뭐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궁금할 거면 what이라고 what에 대한 대답 초코 붙이고 그 다음에 아까 주어였던 녀석을 by its owner 수동태로 행위자로 by 뒤에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 5번 my mom made Say. Sorry. Sorry. I love baby. Say sorry. 그럼 이건 무슨 뜻인데? 나의 엄마가 지켰다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래 그래서 5-1 몇이야? 이게 5형식이냐 4형식이지 메이크였죠 메이크 누구에게 미에게 4형식이잖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만들어준 거잖아 나한테 그치 4형식 아니야 몇 형식이에요 아, 동사가 목적어 부호로 왔단 얘기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는? 이 A, B, C 셋 중에 뭐예요? 어? 그렇죠. 사역 동사죠. 그러니까 엄마가 시켰다가 된 거죠. 시켰다. 누구한테? 나한테. 사과하라고. 시스터한테 사과하라고 시켰다. 지금 얘 끊어 이렇게 표시 안 하니까 뭐 헷갈려 보입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 me 뒤에 say sorry to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게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특징이었죠 얘가 수동태가 되니까 I was made 한 다음에 없던 to가 나타나서 to say sorry to my sister by my mom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지민이 충분히 생각했을 테니까 the same mistake may be made by him을 능동태로 바꾸면 he
자, 수학 공식 합니까? 위에 문장 The same mistake may be made by him을 해석을 쓰면 이거잖아 지금 The same mistake may be made by him. 그러면 얘를 그가 그 다음에 뭐라고 쓸래? 저질렀을 수도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시작하는 부분 그가 저질렀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뒤에는 뭐예요? 같은 실수를 이걸 만들란 말이잖아 그럼 그가 저질렀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may He may be 실수를 저지르다는 아까 전에 내가 뭐 하면서 얘기했어 실수를 저지르다가 뭐였어? Make a mistake 아니야? Make a mistake? 응? 그가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는 어떻게 하면 돼? 이러면 되지 않나? 그럼 그가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뭐겠어? 그럼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기본인데 얘를 수동태로 하다 보니까 may be pp로 만든다는 게 조동사 있는 수동태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민이한테 관찰되는 게 뭐냐면 조동사가 있을 때 수동태와 능동태를 네가 왔다 갔다 못하고 있는 게 계속 보여. He may make 그가 저질렀을 수도 있어 the same mistake를 얘가 수동태 되는 과정을 관찰해보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다니까 목적어네 그럼 수동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the same mistake가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저질러졌을 수도 있다니까 조동사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니까 비동사 필요한데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으로 오고 그 다음에 make의 세 번째 녀석인 made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행위자 by him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네 조동사 있는 수동태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Who painted the Mona Lisa? 누가 그렸냐? 모나리자를 그럼 지금 뭐라? 그게 그려졌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렇죠 그럼 그게 그려졌습니다 라는 표현은 It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요거랑 뭐 요거 일단 is가 아닌 이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렸던 건 당연히 과거일이고 그 다음에 ing형 못 오는 이유는 it is painting 하면 그게 모나리자 it이 분명히 뭐 대신 왔는데 그렇죠 더 모나리자 대신 왔는데 모나리자가 그려요 그려져요 오케이 능동적인 ing를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번 이제 뭐 수동태 이제 능동태 문장인데 수동태로 바꾸라 그래서 누가 다 셀리가 uses what? washing machine. 셀리가 세탁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세탁기가 사용되는데 무슨 시제 사용돼요? 그러면 현재 시제로 the washing machine is used 하면 맞습니까? 틀려요?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입니까?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입니까? 아니죠. 이 by Sally 하면 맞겠죠. Mom made me learn Chinese. 자, make가 만들다란 뜻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가 될 수도 있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애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made의 뜻은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죠. 엄마가 시켰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어 할 행동이 나와 있죠. 그래서 5에 3에 B죠. 됐습니까? A는 뭐였어? 5대 3의 A의 대표는 want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됐습니까? B는 make A do,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help A do to do 준사역 동사 그 다음에 C의 대표는 see A do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s made 여기에 엄마가 시켰던 게 시제가
과거니까 내가 지시받은 것도 시제가 과거죠. 그 다음에 저 중국어 배우라는 것 아까 투 없었는데 투 잘 붙여놨죠. 틀린 데가 없습니다. 여기 투가 없으면 틀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did he find 그가 무슨 시제 뭐 했니? 찾았니? 무엇을 그의 안경을 어디서 그의 방에서.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가 예고 됐습니까? 과거 시제 안경이 발견되어졌냐 라는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뜻이 안경이 발견됐니?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쵸? Were his glasses be fou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be를 빼야죠. Were they found? 해야 되겠죠. Were they found? 그것들 발견됐니? 그래서 얘는 지금 틀렸으니까 얘가 정답일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 맞는지 확인. She didn't invite me. Where? To her school festival. 그녀가 초대 안 했죠. Whom? Where? Okay. 그래서 invite란 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고 하고 목적어라 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초대 못 받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초대 못 받았다? I wasn't invited. Where? 행위자? By her. 난 그녀에 의해서 그녀의 학교 축제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you should hand in. 너는 해야만 한다. Your report를 by tomorrow. 행위자? 아니죠. 됐습니까? 또 tomorrow다 하죠. 됐습니까?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오케이. 그러면 너는 너의 그러니까 핸드인이 제출하던데 여기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얘를 보고 목적어라 하고 your report. 자 여기 봐라 이렇게 생겼다 지민아. should be handed in. should be pp. 제출되어져야만 한다. by tomorrow. 내일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you가 생각됐죠. Your report should be handed in by tomorrow by you. 내일까지 너에 의해서 제출되어야만 한다.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고쳤어라. 오케이. 그래서 principal이죠. principal 누구예요? principal principal. 오케이. 뭐 요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principal도 있습니다. principal. principal 이거는 원리 이런 뜻이고요. principal 이거는 교장이죠. 교장. 예. 교장 쌤. 원리는 아. principal. 제가 생각한 그 원리예요. 네. What is the principal of this airplane? 아. 비행기의 원리는 무엇이니? 맞습니까? 뭐 원리를 찾아라 원리 아니고요. 맞습니까? 그럼 쭉 읽어보니까 The principal was seen come out of his office. 뭔 얘기하는 것 같은 하고 있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그 교장쌤이 목격됐다. 어 그럼 여기서 끊어있네. 뭐 하는 게 목격됐답니까? 그의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게 교장쌤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게 목격됐어. 그럼 어디가 틀렸어? 그렇죠. come이 to come이 돼야 되겠죠. by me 됐습니까? The principal was seen to come out of his office by me.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the principal was seen to come out of his office를 능동태로 바꾸면 principal. 오케이. 승빈아 이렇게 하면 되지. I saw the principal to come out of his office.
뭐 어쩌라고. 투컴이 컴으로. 투컴이 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뭐 어떻게 위에 게 맞단 말이야? 밑에 게 맞단 말이야? 밑에 게 맞다고? 네. 왜 그럴까? 누가 다 내가 봤대죠? 그렇죠. 여기 딱 보는 순간 아 조심해야 되겠다. 2학기 때 이것이 시험이라니까 이거. 어? 수동태 배웠지 중간고사 때. 응? 그치?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이거 한대 이거. 어? 그럼 섞어서 시험 문제 내면은 봤다. 누구를 봤어요? 교장쌤 봤죠? 교장쌤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아, 없다니까. 봤다니까. 어?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뭐 숫자 좀 쓰면 되겠네. 이건 뭐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죠? 아, 이거 하면 귀찮아지는데. 나오고 있는 교장쌤 볼 수 있어 없어? 현재 분사로 처리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니들 문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가 어떤 형태가 맞냐? 이 자리에 동사가 뭐 to 부정사 써야 되냐? ing형 써야 되냐? pp형 써야 되냐? 과거형 써야 되냐? 3인칭 단수형 써야 되냐? 이런 거라니까. 알겠습니까? 승빈이 옥장판 팔 수 있었는데 아 못 팔았어요 지금. 저기 옥장판 많이 사가는 사람 있어 지금. 그 다음 계속해서 Beautiful flowers were sent for his girlfriend by Mark.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받은 사람인 것 같네. 그의 여친에게 마크에 의해서. 어디가 틀렸어? for를 to로 바꿔야 된다고? 오케이. 왜 그런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잠깐 오케이. 그래서 이거 걸핸드 붙여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3형식이죠. 그쵸? 받는 사람 앞에 send는 누구처럼 send는 누구처럼 give처럼 make나 buy처럼 아니고 ask처럼도 아니고요. 기운 소리 멋진데? 됐습니까? 오케이. to 써야 되는데 지금 얘 지금 뭐 buy나 여기에 buy나든지 아니면은 뭐 make처럼 for를 쓰고 있어서 틀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순한 지금 수동태는 능동태로 왔다 갔다 잘하고 있어. 근데 조동사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놈의 타임 이놈의 이거야? 어 내가 이거 메이크 문자에도 또 얘는 제가 그때 좀 이상 계속해서 22로 갑니다. 어? 프린트가 다 나왔네? 오케이. 와우 엄청 많네. 오케이. 빈칸에 들어가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The shopping mall was crowded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까지 딱 끊으면 되겠네. 그쵸? 그래 쇼핑몰이 뭐 했답니까? 붐볐다. 붐볐다. 많은 사람들로 하고 싶으면 be crowded with이죠. The shopping mall was crowded with people. 해놓고 by 안 쓰는 조동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 is pleased with the classical music. 그녀가 뭐 했다?
기뻐했다. 그 고전 음악에 의해서 됐습니까? 고전 음악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클래식 음악 듣고 됐습니까? 그래서 by 둘 다 by 쓰지 않는 수동 되고 뭐뭐로 붐비다 be crowded with 뭐뭐에 기뻐하다 be pleased wi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딘가 어색하다. 오케이 did Jennifer break? 제니퍼가 깼니? what? the window. 그 다음에 yesterday. yesterday 하고 did she break 부분하고 서로 딱딱딱 잘 맞아 들어가고 있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얘를 주인공으로 이 문장을 다시 쓰라고 물어보겠죠. 그쵸? 맞죠? 지금 이거 위에 A가 말한 건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인데 내가 뭐로 바꿔보래요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란 말이죠. Did Jennifer break the window yesterday? 그랬더니 No, she didn't. 뭐 어색한데 없죠. No, she didn't break the window yesterday. 그 다음에 창문이 깨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제니퍼에 의해서. Bill broke it. 깬 사람 누구다? 빌이다. 그래서 딱 봐도 3번이 틀렸고 The window didn't break 하면 창문이 깨지 않았다니까. 창문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바꾸시면 The window didn't broken. 그렇죠? It didn't broken. Didn't gone? Didn't gone? Did가 빠져나왔으면 얘는 뭐로 되돌아가야 돼? 혹시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Did가 빠져나왔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원래 모습 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무슨 의미가 전달돼야 돼? 창문이 무슨 뜻이 전달돼야 돼? 창문이 깨지지 않았다. 그쵸? 그러면 didn't broken? 그러면 깨진 broken 깨진다 be broken. 그쵸? 그거 아니에요 혹시? 그럼 didn't broken이라는 이런 did가 밖에 나왔는데 얘가 pp로 가버려? 어? did가 밖에 나오면 얘는 break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didn't break가 아니고 당연히 didn't break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승빈아 뭐로 바뀌어야 될까? The window didn't break가 아니고 wasn't wasn't 뭐? 지민아 didn't break가 아니고 뭐가 되겠다? wasn't 다 뭐라고? break? wasn't break wasn't make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wasn't go 이런 것도 있나 봐. be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동사 뒤에 동사 원형? wasn't break 하면 되겠지? 뭐라고? 응? 뭐 wasn't 뭐라고? 응? 뭐? wasn't 뭐? wasn't 뭐? 어느 게 맞을까? 깨지지 않았대. 깨진에다가 was broken 하면 깨졌었다고. 안 깨졌었다 하고 싶으면 wasn't broken 하면 될 거 아니야. The window wasn't broken by Jennifer.
자, 그러면 didn't break가 아니고 wasn't broken일 거고 여기 by Jennifer까지 있네. 그렇지? 그럼 by Jennifer 있으니까 지민 the window wasn't broken by Jennifer를 Jennifer로 문장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 The window wasn't broken by Jennifer에 The window wasn't broken by Jennifer를 Jennifer로 문장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Jennifer wasn't break 하면은 어 맞아 참 그쵸 요 부분의 뜻이 그래서 제니퍼 wasn't break 깨지 않았다 the window 그 창문을 이렇게 되면 되겠죠?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뭐 고치겠다? 뭐 어떻게 고칠 건데? 와우 상냥 상냥한 집안. 응. 응. 고맙다 해야지 또 아이고. 응. 그래서 뭐? 맞아. 이건 뭐야? 그치? 그럼 제니퍼가 깼다면 제니퍼 브로크니까 안 깼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지금 이 안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혹시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또 물어봐야 돼? 이건 뭐 들어있는데? 어? 그러면 제니퍼 깼다가 제니퍼 브로크면 안 깼다는 뭘 것 같냐 승빈아? 어렵다 어려워 이게 도대체 뭔데?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의 과거형 아 브레이크의 3단 면시를 몰라서 그런 거지 지금 어? was go야? 아니 was went야? 어? 갈 길이 멀군요 안 깼다 깼으면 she broke고 안 깼으면 didn't break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 공식 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봐. 창문이 깨지지 않았다는 It wasn't break broken 하면 돼. 어? It wasn't broken by her. 그러면 그녀가 안 깼다. 그녀가 깼으면 she broken인데 안 깼으니까 어 이 속에 did 들어있네. 꺼내서 납붙여야지. She didn't break the wind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이고요. 3번은 wasn't broken. The window wasn't broken by Jennifer 해야 되겠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능동태로 바르게 바꾼 것은 그러면 쭉 읽어보니까 I was made to learn taekwondo by my teacher 했는데 뭐 여기서 딱 끊어질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해석하면 여기까지 뭔 뜻이야 내가? 내가 지시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 What? 무엇을? 태권도 배우라는 것을 그 다음에 시킨 사람? By my teacher 나의 선생님에 의해서 나는 태권도 배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부분은 누가 다 의미로 생각해봐 누가 다를 만들어야 돼? 나의 선생님이 시켰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어떤 질문? Whom? 누구한테 시켰는지 해야 되겠죠? 나에게 시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 여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로 5-3의 B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나의 선생님이 시켰다 My teacher made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I 같은 게 있고 아예 목적어가 없는 것도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X 표시한 문장 1번 따라와서 바로 제외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미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얘가 시켰다는데 네가 어디 보리장머리 없이 됐습니까? My teacher made me learn 태권도. 그래서 5-3의 B가 여기 있네요. make, have, let이 시키다, 지시하다, 내버려두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했을 때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구는? 오케이. 행위자? 의사에 의해서 무엇을 피하라는 것을? 는 것을 뭐 했다? 들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써있지만 단음식 피하라는 것을 들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들었다 하면은 뭐 hear가 생각나는데 아무리 봐도 hear는 안 보여.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들었다라는 표현을 그가 들었다는 he heard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찾으려고 봤더니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 he heard 대신에 그가 들었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he was tol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가 말한 거고요, 이거는. 그가 말했고요. 그가 들었네요, 여기에. 그가 들었다.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 부분은 그가 들었다. 그 다음에 단음식 피하라는 거 to avoid sweet foods. 됐습니까? 탈락. to avoid sweet foods. 탈락. 됐습니까? 얘는 왜 탈락이에요?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By the doctor, by the doctor.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5번이 왜 탈락인지 누가 증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단음식 피하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단음식 피하라는 것이 될 수 있잖아. 그쵸? 둘 다 단음식 피하라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얘는 왜 안 될까?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야? The doctor. 그렇죠. Told him to avoid sweet food. 그래서 tell A to do라는 5의 3의 A죠. 그렇죠. Tell A to do지 tell A doing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ing형이 아닌 to 부정사 형태가 와야 되는 겁니다. He was told. 그가 들었다. 그가 말했다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 했습니다. To avoid sweet foods by the doctor. 그래서 이 경우에는 능동태일 때도 to do고요. 수동태일 때도 능동태일 때도 to do고 수동태일 때도 to do라고 했었죠.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언제? 후에? 뭐 할 것이다? 배달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deliver라는 단어를 일단 봐야 되는데 deliver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죠? 배달하는 거죠. 배달하다. 그럼 패키지가 deliver를 하는 거야? deliver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by him. 됐습니까? 그 남자에 의해서 그 소포가 일주일 뒤에 배달될 것이다. 그러면 그 소포가 배달될 것이다를 제대로 표현한 거 보면 the package will be delivered. 그 다음에 언제? A week later by him.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이죠. The package will be delivered a week later by him. 널 위해 준비했어 지민아. By him은. 그래서 he will he will deliver 까지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가 배달할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패키지 a week later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He will deliver the package a week later. The package will be delivered. 그래서 조동사가 있었죠. 능동태에서. 그러니까 수동태도 조동사 있는 will be deliver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은 Why did you buy it at the market? 그래서 너 그 가게에서 왜 그걸 샀냐? 됐습니까? 지금 이과의 제목이 뭐예요? 밑에도 보이네.
수동태죠. 그러면 수동태에서 이 문장과 같은 뜻을 그러면 능동태하고 수동태가 뜻이 똑같잖아. 그쵸? 네. 결국은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은 이라고 써놓고 지금 얘가 그쵸 능동태니까 수동태로 바꾸란 얘기죠. 근데 끝에 뭐가 붙어있어? 그쵸? 그러니까 의문문을 수동태로 바꿔보란 말이죠. 그러면 did you buy니까 일단 시제가 뭐라는 거 생각하고 과거라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내가 만들 문장에는 뭐나 뭐가 들어있을 거다 was나 were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얘 쳐다봤죠? 그렇죠. 목적어가 is니까 그게 왜 구입됐니니까 일단 자 한글로 써놓고 하자. 그래 왜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입되었니 그 다음에 그 마켓에서 그 시장에서 그 다음에 너에 의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why 그게 구입됐니 bought was it bought 그 다음에 at the market by you 됐습니까? 그래서 why was it bought 가 어디 보이나 여기 있네. 됐습니까? 끝났네요. 뭐 나머지는 말도 안 되네. By you 먼저 올 수 있고 at the market 그때 올 수 있습니다. 얘 둘은 왔다 갔다 해도 크게 관계가 없다. Why was it bought by you at the market?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서수영 하기 전에 얘는 왜? 체크를 안 했다. 얘는 왜? 이거는 아, 너 답을 알고 있어? 네, 진짜 알고 있어.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정답인데 제가 잘 그 더즌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과거 틀렸다고 복수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제가 전에 아까 메이비처럼 메이 그 조동사 PP를 몰라서 한 것 같아가지고 아, 조동사 있는 수동태에 대해서 좀 약하다. 얘도 왜? 이거 몰랐던 건 뭔데? 이거 수동태랑 능동태랑 헷갈렸어. 갑자기 얘가 이제 사역분이었나? 그다음 얘는 왜? 헷갈렸다. 아, be pleased at 뭐 헷갈릴 수도 있지. Be pleased with.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Be covered with.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관로하는 지시대로 바꿔쓰라 했는데요. 그쵸? 쭉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Yuri wraps the Christmas present니까 끊어읽기는 요렇게 되겠죠? 그쵸? wrap 뭐하다? 포장한다. 그러니까 Yuri가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포장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고 능동태고 형식까지 하면 몇 형식? 몇 형식이야? 당연히 3형식이죠 뭐. 됐습니까? 뭐 크리스마스에게 선물을 포장해서 줍니까?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한 덩어리고 댐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몫 취급해주고 왓에 대한 대답이니까 3형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시제를 딱 뭐라고 쓰고 현재라고 쓰고 더 크리스마스 프레젠츠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are wrapped PPED by Yuri. They are wrapped by Yuri. 그것들이 유리에 의해서 포함돼. 자 근데 이번에는 문장에다 위에 문장 더 크리스마스 프레젠츠 are wrapped by Yuri에다가 뭐 집어넣어라? 그렇죠. not 집어넣어라. 그러면 are not wrapped by 유리. 비동사 있는데 not 집어넣는 거 어디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물어보래요. 그럼 비동사 있으니까 are they wrapped by 유리 하면 되겠죠. Are the present are the Christmas present wrapped by 유리 라고 물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래서 was it invented by Thomas Edison? 그래서 was the telephone invented by Thomas Edison? 전화기가 뭐 되어졌니?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랬더니 발명 안 됐대죠. 그래서 no. No, it wasn't. No, it wasn't.
그래서 알렉산더 그램 벨의 뒷부분은 그것은 알렉산더 그램 벨에 의하여 발명되어졌다 라는 얘기를 할 테니까 It was invented by Alexander Graham Bell.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 완성해라. 누가 오케이 무엇으로 뭐에 있었다? 덮여있다. 현재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뭐뭐로 덮여있다라는 수거가 be covered with이고 시제는 현재고 his hands는 안 만기려봤자 day니까 완성시키면 his hands are covered with paint 하면 되겠죠. paint. 그 다음에 누가 조시는 무엇에 그 사실에 뭐했다 놀랐다 뭐뭐에 놀라다라는 수거 be surprised at이고 시제는 과거니까 조시 was surprised at the fact 하면 되겠죠. 조시 was surprised at the fac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자 그러면 뭐 the red button이 있고요 be not must pushed가 있으니까 그쵸? 끝에는 by you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빨간색 버튼이 눌러져서는 안 된다 너에 의해서 그래서 the red button must not be pushed must be pushed must not be pushed by you. The red button must not be pushed by you.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you로 문장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다? You must not push the red button. 빨간 버튼 눌러서는 안 돼. 빨간 버튼이 눌러져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마침표 확인 좀 하시고요. 오케이 사람들에 의하여는 보이고 있고 is가 있고 cold가 있고 puppy가 있고 baby 부동이 있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까지 무슨 뜻이라 해야 됩니까? 아기 개는 강아지라고 불린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기 개가 불린다 강아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완성시키면 a baby dog is called a puppy by people a baby dog 아이고 is called a puppy a baby dog is called a puppy by people by people 있네요 그쵸? by people 있으니까 성빈아 people call a baby a puppy baby를 puppy라고 부릅니까? baby dog a 퍼피 아기를 강아지라고 부릅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이야 지민아? 네? 어? People call a baby dog a puppy 몇 형식? 3형식이죠 그쵸?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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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aby dog is a puppy 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사람들이 아기 개를 강아지라고 부르면 아기 개는 뭐다? 강아지다 그래서 뭐 3형식입니까 이게? 5-1 이게 구분이 아직도 안 됩니까? 어? 5-3 5-3에 근데 5-3이라고 하는 건 목적격 보호 끊어 이렇게 다시 표시해줄까? 다시 표시해줄까? 우리가 5-1, 5-2, 5-3은 뭡니까? 5-1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그렇죠. 5-2의 대표는 make의 어떠니까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5-3은 목적격 보호가 어? 아 부사가 보호가 될 수 있어? 어? 동사. 어, 원래 원칙은 그래서 to 부정사나 ing형 같은 게 와야 된다. 어? 그래서 want a to do라고 하자. want a 가장 기본이 want a to do. A가 뭐 하기를 원한다. ask a to a보고 뭐라고 요청하다. 근데 목적격 보어라며 보어. 보어를 할 수 있는 재료는 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명사랑 형용사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사를 목적격 보어 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동사지만 동사의 뜻만 갖고 있고 동사는 아니에요 라는 to 부정사나 ing 형태를 쓴다고. 응?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 나타났대. 돌연변이들이. 어? 돌연변이 집단의 이름이 둘 있는데 하나는 뭐고? 사역동사고 다른 하나는 지각동사래. 어? 그래서 원래 5-3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5-A도 있고 to do를 쓰는 애들 5-3에 B도 있고 동사 원형을 쓰고 시킨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나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help A do, to do. 어? 그 다음 세 번째 지각동사 see A do doing, hear A do doing, feel A do doing. 에? 네? 형식을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5-3 같은 소리 하고 있네. 5-1입니다 네. 됐습니까? 자, call A, B다. 앞만 봐도 call A, B.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y the host. 누구에 의해서란 말이 남아있습니까? 주인에 의해서네요. 그렇죠. 묻는 말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쭉 있으니까 다음 봐도 뭔가 주어졌단 얘기인 것 같네요. 뭐가 주어졌겠어? 그렇죠. 좋은 저녁 식사가, 훌륭한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오면 돼? 우리에게가 오면 되겠죠? 그럼 훌륭한 저녁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A good dinner was given to us by the ho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good dinner was given to us by the host. 오케이. 그러니까 지민아 뭐로 시작하라 그러겠어? 아이고야. 오케이. 그러면 뜻을 생각해. 더 호스트로 시작하면 누가다를 만드는 거야 지금. 주인이. 여기까지 무슨 뜻을 해야 돼? 주인이 뭐 했다? 줬다. 됐습니까? 그럼 주인이 줬다라는 표현 더 호스트. 오케이. 뭐?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뒤에 따라 붙을 토막은 선택지가 둘이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죠. 어 그래 그 주인이 주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쓸래? 우리말로 하고 있습니다. 뭐 쓸래? 어? 우리에게 쓸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거 생긴 거 쭉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동태 말고 문장의 형식 하고 있으니까 네가 이거 몇 형식으로 표현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야? 사형식으로 표현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지. 그래서 또 호스트 다음 뭐? 그 다음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를 뺀다고? 왜요? 사형식이니까 2가 왜 필요한데 도대체? 어? 사형식으로 하겠다며?
어? 투어스 하고 싶어? 알겠어. 투어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요. 어? 이게 뭔 말이 돼? 어? 뭔 투어스가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가는데? 사용식 하겠다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랍니다. 뭔 물음이다 원래는. 됐습니까? 자 일단 AB를 수동태로 갖고 AB가 지금 능동태인데 수동태로 하고 C는 뻔하네요. 한글로 써있으니까 영어로 하라는 거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오케이. Okay.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